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문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설빙에서 이제 생딸기 아니 프리미엄 생딸기 설빙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딸기 케이크 설빙. 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딸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저번에 비볐다 못 났으니까 이번에 그냥 떠먹어야겠다. 아, 그냥 떠먹어 그냥. 와, 딸기철이잖아 지금. 여기 이제 바나나랑 딸기랑 반반씩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다. 케이크구나. 케이크. 이거 그냥 케이크인데? 왜? 빵이죠? 설빙이 아니라. 세비아님 세바다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적혀있구나 이름이. 아, 케이크야? 크림이 많아요 아래가. 와, 진짜 맛있다. 어우, 사전 녹아. 나 설명하느라 아, 고마워요. 아. 여기 이렇게 많아요. 생딸기가 여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 상큼해. 한겨울에도 이렇게 빈수 많이 먹죠, 여러분들. 이 아래에 아이스크림 들어있나? 다 케이크인가? 이게 이게 생크림이랑 돼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케이크랑 비슷해요. 약간 맨 안에는 빵이 있고요. 와, 딸기가 싱싱하네. 싱싱해. 아, 저거 맨 아래에 그거 돼 있네. 아, 맨 밑에 아이스크림 있나? 맛있어. 어우. 어우. 엄청 맛있어. 장난 아니야.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맛있어요, 저는.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설빙이라기보다는 좀 달라요. 어우, 타워 이빨. 어우. 장군님 50개 고맙습니다. 50개 고맙습니다. 먹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딸기 아니 프리미엄 생딸기 설빙. 이거는 이제 딸기 바나나 케이크 설빙. 네. 오. 너 어떤 게 더 맛있어?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다. 나도. 한 개 맛있습니다. 먹다가 추우면 복장 갖춰가지고 입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옷을 하나 더 입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어. 살살 녹아요 여러분들. 배달이 안 돼요 설빙은. 되는 곳도 있다잖아요 설빙이. 이게 배달이 여기는 안 돼요. 배달 되면 대박이지. 요즘 맨날 먹는다 나. 아, 나도 진짜 후식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근데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서울은 돼요? 아니 빵이 있어요. 빵 아닌데? 빵 맞지 이거? 역시 서울. 빵이 안 치즈네 이거. 치즈인 것 같아. 근데
딸기보다는 저는 메론 빙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론 빙수 이길 수가 없어. 와, 메론 빙수는 얘는 좀 뿌려볼까요? 와, 베스킨라빈스도 배달이 돼요. 와, 와, 역시 어? 아, 남다릅니다. 부럽다. 아, 설빙에 녹차 신메뉴 나왔어요? 신메뉴 안 나왔던가 거의. 신메뉴 뭐 적혀있던 게 없던데. 아, 저 사투리 싫어요? 제가 사투리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설말투요? 안녕하세요. 사투리 안 씁니다. 네, 사투리를 안 써요 저희는. 설말투. 와, 딸기가 생딸기다 보니까 진짜 생딸기 맛에 그냥 설빙 딱 돼 있어요. 그다지 뭐 맛을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와, 맞다. 그 마지막 부분이 좀 맛있네. 이게 마지막? 한번 먹어봐야겠다. 와, 아, 사투리 잘 안 써요 저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 서울 몇 번 가봤어 우리 서울 형. 한 네 번 갔지. 서울 네 번 갔어요. 와, 우리만 서울 가가지고 와, 말도 걸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서울 사람인가? 이렇게 와, 이런 느낌으로도. 개똥이 학교 다닐 때 빵 셔틀 좀 해보게 생겼다고 정강 간다고. 혹시 혹시 님도 빵 셔틀 한 거였어요? 빵 셔틀? 저랑 같이 정감이 가는 거야? 응? 40번, 400번 오세요, 서울. 여기 또 뿌릴게요. 이걸 주신 이유가 있구만, 살짝. 진짜 사투리네, 이런 사투리죠, 여러분들. 왔다, 맛있겠구만, 그냥. 응? 왔다잉, 이거. 뭔 맛이랑께? 이거 맛있단께? 뭔 맛이랑께? 어마어마하구만. 아, 나 똥개가 아주 달달하면서 우스로 좋네. 그냥 똥개가 기분이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사투리랑 다른 게. 와, 나 사극구만 그냥. 아, 한 개 고마워요 그냥. 대전 똥이네. 이거 양이 좀 많네. 아, 그거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 이게 좀 적고. 아, 대전뚱이도 다섯 개. 고마워요, 그냥. 대전뚱입니까? 대전뚱이? 물치. 아, 일단 물치. 왜 자꾸 빼는 거야? 볼 이제 그냥 여기서 먹으면 돼. 편하게 좀 먹자. 나 음식 동생이 자꾸 쫄로 가져가요. 동생이 좀 편하게 여기서 흘리니까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 너무. 이거. 너무 차가워. 근데 당깨를 많이 써요. 그러당깨. 응? 아니당깨. 하빈이가 누군데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부산 사투리가 좋더라고요. 부산이 사투리. 오빠야. 어? 내줄게. 어? 넌게 오빠야. 맛있나? 밥 먹었나 그냥. 하지 마라. 줄밥 먹고 싶나 오빠야. 부산 사투리가 오빠야. 맞죠? 뜨거운 거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사투리는 근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냥 말하는 톤이 좀 다르지. 그 말하는 자체가 이제 거의 사투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빈이 누군데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반팔로 먹는 데도 춥진 않은데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봄 날씨라서. 맞아 이제. 원래 발이 시려워야 돼. 원래 발이 시려워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진짜 풀렸어요. 발가락이 따뜻해요. 원래 이 상태가 발가락이 차가워야 되거든요. 어 날씨 진짜 풀려가지고 그래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대구 사람인데 울산이나 서울 가서 오빠야 그러면은 애들이 오글거린대요. 아 오글거린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 근데 그게 되게 귀여운데. 아 내일 강추위래요? 아, 못 믿겠어. 날씨 일기예보는 믿을 수가 없었죠. 디저트가 비장하다고요? 이거 설빙 사오려고 30분 거리를 가서 사왔는데? 아 맛있어. 이 디저트는 원래 이렇게 그냥 하나 먹으면 돼 그냥. 아우 너무 시원해. 너무 좋다. 밑에 케이크가 있어 이렇게. 전 예전에 그 노래 좋았어요. 그 노래 그 있잖아요 그 진달래꽃. 어 좋아. 진달래꽃. 오일 파스타는 오일 파스타요? 한번 쳐볼게요. 오일 파스타가 뭐지? 이거는 약간 거의 이제 생크림에 그냥 딸기가 전부라서 거의 빵이랑 약간 설빙이라기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맞지? 약간 사르름이 없어요. 아 똥개새끼 너무 재밌어요. 아 그 기다리 2월달 정도에 이제 그때부터 발휘할 겁니다. 이제 좀 날씨 풀리면 이제. 네 지금 너무 추워서 도넛 한번 갔다 올게요. 도넛 내일은 초밥을 들어요? 어우 딸기 완전 상큼해. 신기도 매운짬 도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매운 돈까스까지 이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저는 일정이 있으면 서울 가서 자주는 안 가요. 그 한편 찍으려고 여기서 버스 타고 왕복하면 한 8시간 걸려요. 8시간. 하이 마이 네이즈 핸섬 가이 덩께. 핸섬 가이? 마이 핸섬? 핸섬 핸섬. 와 빵 되게 달달했다.
꼬미나 꼬미나 오케이? 오케이 돈가스는 이제 다 성공해서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서울에 도중먹방이 맞다 없잖아요 이제? 와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네 아 일본 분이 일본 개떡이니 일본에 무슨 대형 음식 도전하신다고 좋겠다고 막 그러던데 계획 없으시냐고요 그 일본 그거 말고 서울 거기 갔어요 대왕짬뽕 거기 갔는데 상금이 70만원 걸려있어서 갔는데 말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도전 먹방을 좀 이제 가능성 있는 것만 가려고요 네 말도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파 그냥 왜냐면 또 일본 갔는데 막상 일본 갔는데 어? 말도 안 되는 거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잘 짜고 아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집에서 도전 먹방이에요 재밌던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팔씨는 누가 이끌 갔냐고 제 얘기죠 저 봐봐요 아마 붙어 팔씨를? 어 팔씨 한번 붙어? 야? 상대도 안 되면서 뭘 자꾸 붙는다 아니야 붙어? 응 좋아 이러고 쟤 아 이래 봐주니까 팔을 아... 팔 씨름을 또 현재 팔 중에서 또 아... 준비 시작 오 셉니다 아 근데 세요 그때 근데 잠깐만요 어? 안되네 어? 물 잠깐만 제가 요새 힘이 물통인거 같아 물통 합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 근데 너 안 세다 형 세지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나도 수금도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해서 힘이 없어서 그랬는 거 같지 아 그래? 생각도 없었네 동생이 하자 해가지고 팔씨 막 안 할라 했는데 동생이 하재요 근데 일단이에요 근데 힘이 좋아 힘이 아 제가 근데 기술로 이겼어요 기술로 이긴 거라서 팔씨 좀 이기는 법은 또 이기는 법이 있거든요 전 A형입니다 네 A형 그때 요새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야 그래. 운동은 안 한다 형 런닝머신 밖에 너 했잖아 이거 원래. 그때 한 번 했잖아 그거 네가 잡아줘서 형 안 한다 운동 제가 요새 운동을 좀 쉬고 있어서 그저 요새 유산소밖에 안 해 요새 저는 너가 쉬어서 그런다 유산소밖에 안 해요 예전에 근력 운동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유산소밖에 안 해가지고 아 실망이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같은 놈이 은근히 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어? 보기랑 다 다르게 어? 제가 또 은근히 다릅니다 또 저 키 176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할게요. 녹화 여기까지 녹화 끝